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2017년 8월의 첫 주말, 예, 더위가 절정에 이른 것 같고요. 예, 여기저기서 피서객들이 많이 계곡지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잠시 사무실에서 나와서 예, 횡성군 청이면 고시리 예, 신대계곡 아래 리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영화 촬영지 현장에 잠시 들렀습니다. 예, 지나가는 길에 막간을 이용해서 잠시 이곳을 들려봤습니다. 예, 유저님들께 한번 여기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한번 걸어가서 주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루에도 수십 통 전화가 여러 군데서 오시고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많은 것을 질문해 오시고 문의해 오시고 상담을 하십니다. 건축에 대해서도 문의하시고 저는 생활에 대해서도 그리고 뭐 양도세라든지 세법에 대해서도 문의를 많이 해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저는 대학에서 부동산을 전공을 했습니다. 예, 세법이나 부동산 건축법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들께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저는 현재 거주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로 생생하게 스마트폰으로 즉석에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간간이 올리다가 지금 이제 올리기 시작한 지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많이 방문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그리고 엊그저께 베트남에서 이렇게 문자로 카톡으로 국제전화로 많은 것들 문의하시는데 솔직히 하루에 수십 통 상담하고 통화를 하고 현장을 이렇게 다니고 하다 보니까 메모할 데가 없을 때도 있고요. 운전 중에 받는 경우도 있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해놓고서 못 드린 경우도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문의하신 회원분이 계신다면 유저님들이 계신다면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를 바라고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주시면 저녁이라도 확인을 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리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이 현장입니다. 앞에는 밤나무가 서 있고 이동식 화장실이 앞에 있고요. 옆에는 더덕이 이렇게 심어져 있네요. 경고문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원두막 대여. 이곳은 사유지, 개인 사유지입니다. 무단 출입금지. 신대 계곡지를 걸어서 돌아더니 할아버지는 간대 없으시고 산천은 유구합니다. 어저버 태평연월이 꿈이란가 하노라. 리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현장입니다. 할아버지는 일찍이 떠나셨고요. 영화 속의 그 할머니께서는 현재 혼자 거주하시다가 얼마 전에 행성 읍내로 이주를 하셔서 건강하게 살고 계시다는 동네 분들의 전언입니다. 76년 삶의 현장입니다. 고스란히 이 집 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부뚜막도 있고요. 감자 있고 땔감도 이렇게 쌓여져 있네요. 문풍지로 바른 옛날 문. 예, 영화에서 보셨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 변한 게 있다면 영화에서 보셨던 바로 그곳 이 원두막을 현재 대여를 하고 있네요. 예, 피서객들이 와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잠시 지나가는 길에 막간을 이용해서 리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청이면 고시리 현장을 한번 둘러보았고요. 여기서 2분 거리에 제 친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금전적인 뭐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집을 팔아달라고 어제 그제 연락이 와서 잠시 후에 가서 촬영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문의 상담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자연생활 주말도 멋진 좋은 추억들이 많이 쌓여가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면서 청이면 고시리 리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현장에서 청춘 이종화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